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말씀 위에서 세상 영명에게 어슴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연습할게.
준비해서 시작 찬송과 함께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오늘 행복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정다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늘 기쁨과 행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쁨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요. 글로리아 몸 찬양 단원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선아 단장님으로 구성된 글로리아 몸 찬양단은요. 화성 사랑제일교회에 소속으로 있고요. 오늘 출연하실 고선아 단원님, 윤성숙 단원님, 임현수 단원님, 승은호 단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오늘 멋진 무대에 보여주실 텐데요. 수원 기도고스피스 제19회 사랑 1차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였고요. 그리고 많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피플하우스 외국인 교회, 향남 실버 케어 센터, 행복한 요양원, 제천에 있는 정신병원 등 많은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글로리아 몸 찬양단의 순조 워십 이어갑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글로리아 몸 찬양단을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50에 이어서 찬양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화성에서 오셨는데요. 화성 정남중앙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고요. 수원아가 배 콰이어 단원으로 그리고 화성시 장애인 합창단 도우미로 소나기 중창단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박수소정 권사님의 무대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은 목소리로 낙순물이 떨어지는 그런 고운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박소정 권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성시 낭송의 시간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소속으로 계시고요. 경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고운소리 시낭송의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저서도 있어요. 문득 그립다 감성시집인데요. 우리 김영숙 시인님 나오셔서 시편 143편 낭송 읽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들으리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멀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성시 낭송의
이어 오픈 칼럼의 시간입니다. 평택 찬양 증안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전 총회 부흥사회 대표 회장님이셨고요. 경기노회 증경 노회장이셨던 김경묵 목사님 나오셔서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사람 잡는 약속의 말 오픈 칼럼 있으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제 11장의 전체를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길라앗에 길라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의 아기를 베게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길르앗의 자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쳐졌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요단강을 이렇게 쫙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상당히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명철한데 길르앗의 그 아들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요단강 안쪽에 있는 곳으로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이제 자기네 집에서 떠나가게 되었죠. 근데 먼 훗날 좀 시간이 있다가 오른쪽에 그 길르앗 땅 오른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만 이 길르앗 지역을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가서 입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를 우리나라의 장군으로 세울 테니까 저 암몬의 왕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입다가 상당히 서운해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아수니까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다 오는데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면 나를 장군으로 진짜 인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인정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왕과 담판을 쳤죠. 우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들한테 땅에 있는 것을 뺏어 먹었느냐? 우리는 너희들 피해서 가나안 땅을 볼 때 우리 조상이 너희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300년이 지나서 왜 지금 우리 땅을 다 침범하느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싸움이 벌어질 때에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우리 병사들과 함께 암몬 왕을 물리쳤을 때에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 집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든지 내 앞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황소 두 마리, 저녁에 황소 두 마리를 각을 떠서 불살라서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에 있던 옛날의 문화는 뭐냐? 암몬족 속에 그러한 잘못된 종교 의식을 잘못 받아서 첫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불을 지나가게 해서 그 불에서 살아나면은 그 아들이 큰 아들 대를 잇고 그냥 거기서 불에서 쓰러져 죽으면 재물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의식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을 이제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그도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는 암몬의 그 모든 국가들을 항복을 시키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는 암몬 왕이 덤비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처리하고 그리고서 이제 모든 것을 길르앗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집에 딱 이르러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동네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 하면서 그 누군가 태우는데 자기의 무남동녀 위동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이제 그동안의 소름을 떨쳐내고 길르앗 그 형제들한테 무실당해서 이쪽으로 빚을 와서 살았는데 이제 그 나라에 엄청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소식 듣고
딸이 가장 기뻐서 그저 와가지고 막 와서 자기 아버지 이따를 껴안게 되었죠. 그때 이따 하는 말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딸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따는 신앙도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졌지만 잘못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두 가지가 잘못된 건 뭐냐?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고 자기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두 달 있다가 자기 딸을 불살라서 바쳐야만 되는 그러한 그의 평생에 가장 가슴에 아픈 역사가 그 입다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서 이 사사기 11장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느 걸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입은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전제.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천군저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길인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입이 방정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을 본받다 보니까 내 입에도 잘못된 혼합주의 종교정신같이 입으로서 자꾸 부정적인 말과 잘못된 말을 내뱉어서 나의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나 스스로 자꾸 바리케이트를 지금 치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한 사람, 잘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입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나쁜 말을 먼저 하십니까? 네버라는 말이죠. 다시는, 내가 너 다시는 보나 봐라. 그건 뭐냐? 우물가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침 뱉고 나서도 다시금 그 우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뭐 다시라고 나면 끝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는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면서 자기도 힘든 인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병이 와서 어떤 큰일을 할 때에 건강이 연약해져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 빠져있다가 제 차례인지도 몰랐네요. 맞아요. 우리 예쁜 우리 여성들은 특히 아침에 나올 때 입술을 가장 예쁘게 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빨간색, 분홍색, 네, 뭐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곳에서 좀 악하고 더럽고 나쁜 말이 나오면은 정말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그죠? 반가운 소리, 플러스가 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온다면 정말로 사랑의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낭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다윗의 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변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성시 낭송에 이어 연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네, 우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혜연 이정현 시인님, 시인으로 수필가로 플룻 연주자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노원에 있는 실보 카페에서 재능 봉사를 하고 계신 이정현 시인님 나오셔서 플룻 연주 해주시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힘찬 박수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이정현 우리 시인님을 보면은 아름답고 곱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는 김수정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예쁘게 지금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스케줄을 소화하고 오시느냐고 멀리 파주에서 택시를 타고 이 자리까지 우리 오신 사모님이 계세요. 네. 금빛사랑교회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금빛사랑의 집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또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김남의 시인님 나오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날까요? 네. 아, 햇빛도 감사, 구름도 감사,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 네. 택시를 타고 또 달려오게 하신 마음 주신 것도 감사. 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워시 준비하고 계시죠? 글로리아 묵 찬양단 윤선수 그리고 승은호 두 단원님의 멋진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축의 동은 우리에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거죠? 자, 오늘 출연자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합창하면서 오늘 경찰방송 맥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찬양으로 성시로 말씀으로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